안녕하십니까. 명도읍 구청장 후보 안승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도의 원포인트 공약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입니다. 주말이면 태종대일 때는 주차장입니다. 나들이철이 되면은 영도 전체가 교통지옥이 됩니다. 하루빨리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삼복도로 4차선 순환도로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확보하기 이전에 남한과 태종대권을 연결하는 수상버스를 운행하고 트램을 조기에 구축, 살기 좋은 영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종대권에 130만 평의 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이전에 조기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영도는 영도 입구에서 태종대까지 1시간 이상의 교통 지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영도가 될 뿐 아니라 영도에서 살고 있는 구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영도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